안녕히 계세요. 이건 제가 미리 박스를 뜯어버려가지고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언박싱해주세요. 이건 브랜드는 오뉴 네일이고요. 그 네일리스트 오뉴 선생님이 만드신 브랜드인데 예전에 인블리였나? 그분이 막 해가지고 하는 거 동영상에서 본 적 있었어요. 그분이 런칭하신 큐티클 오일 같습니다. 오뉴 스튜디오에서 만들었고 제조 번호 및 사용 기간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어디에 표시되어 있나? 일반 큐티클 오일 펜 타입으로 되어 있는 레벨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나온 제품 같습니다. 네, 팁도 샀어요. 요것도 사고 이거는 사은품으로 온 팔레트, 리더라이트에 써야 돼서 조약돌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손톱 강화제를 다 써가지고 손님들 케어하고 발라드릴 때 쓰려고 캔지코꺼 한번 사봤어요. 핑크색, 저희가 아는 핑크색깔 그런 영양제는 아니고 얘는 그냥 투명하게 발색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 아트 수업할 때, 딱 아트만 수업 들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선물로 드리려고 샀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샀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십자가? 요즘 이거 인스타에서 많이 보여가지고 사고 싶었던 건데 십자가랑 되게 투명한 색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저 이달의트에도 많이 나왔던 그 주얼링. 그것보다 훨씬 더 앤티크한 느낌으로 만들어졌고 조그만 사이즈도 있어요. 여기 조그만 사이즈. 이거 조그만 사이즈 찾으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걸로도 아트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 캔디스토에서 디자인권 출원 신청이 완료된 상태래요. 똑같은 거 다른 데서 똑같이 못 만들었어요. 밀리언 쿼츠 컬렉션인데 지르코니아 큐빅 중에서도 고가의 테파 큐빅을 사용한 프리미엄 파츠라고 합니다. 한 개의 큐빅이 26개씩 들어가 있대요. 여기를 눌러서 여세요. 눌러볼까? 이렇게. 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신기하다. 이거, 이게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찢어지려나? 우와, 보이세요? 완전 예쁘다. 저 이렇게 생긴 저가 큐빅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건데, 비슷한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이건 조금 저가 중에서도 고가였어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인스타에서 좀 꽤 보셨죠? 이런 애들보다 이거 그 저가 큐빅이거든요? 훨씬 고급스러워요, 실물이. 아, 이거 왜 밀리언 파츠라고, 예물 파츠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
사과고랑 초코. 만누 씨, 나오시죠? 오늘은 언박싱이 엄청 많아요. 택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덟 개입니다. 제가 요즘 아이즈미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거기 제품이고요. 레진 젤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오버레이 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저번에 7개인가 샀었는데 생각보다 금방 써서 10개 추가로 또 주문했습니다. 쯧. 프레임이 사는 거기 거거든요. 요거 메이크한에서 나온 호일인가봐요. 그리고 스티커들. 요즘 이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올록볼록한 거. 이거는 메이크한에서 자체 제작한 유리 필름. 요즘 우르우르 네일 하실 때 필름 많이 쓰시죠? 그거. 랑. 요것도 우르우르 필름. 얘는 핑크고 요거는 옐로우예요. 그리고 얘는 몰드입니다. 여러 가지 몰드들이랑 하트. 나비 홀로그램.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이거 신상 공개하는 거기에서 봤어요. 신상이라고. 완전 귀여운 포착한 친구들. 이거 완전 별이 내리는 듯한 느낌? 파츠들입니다. 이거 자체 제작 파츠인데요. 제가 많이 쓰고 있었던 진주. 진주 들어간 것들이랑 이거는 프레임들. 이것도 제 인스타랑 유튜브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쪼꼬미 프레임들. 요 사이즈의 하트 스완은 없는데 이거를 쓰기 위해서 하나 사야겠군요. 이거는 나비 모양 파츠를 한번 사봤어요. 요즘 나비가 좀 인기가 많길래 나비 모양 파츠를 좀 사봤고 연장할 때 고정하는 거 클립이랑 이거는 파우더예요. 약간 오렌지 빛나는 그런 파우더고 이거는 요즘 스티커로 꽃 많이 붙이시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AB 픽시랑 이거는 디스펜서예요. 이거 좀 조그만 사이즈거든요. 80ml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 선생님 자리에다가 놔드리려고 샀어요. 디스펜서는 두 개가 세트니까 두 개를 샀는 요렇게 새 거입니다. 새 거라서 따로 뜯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게 원래 알리 거를 썼었는데 하도 잔고장이 심해갖고 자꾸 사기 때문에 그냥 제니퍼 걸로 구매를 했어요. 많이 샀더니 요즘 서비스를 보내주셨어요. 다 쓴 스워드 조금 구매했습니다. 근데 더 사야겠네요. 지금 요거 도착하는 사이에 또 스와를 많이 써버려서 또 사야 해요. 이것도 그냥 제가 이사리한테 쓰던 것들 떨어져서 조금 더 샀어요. 이렇게 이번에 총 뜯은 건 요만큼이고 요 박스는 제 개인 물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빼고 7개 박스를 뜯었습니다.